안녕하십니까. 라디오 가가 TV 박현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19년 여름 락 페스티벌 두 번째 리뷰 영상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2019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그 영문의 앞 철자를 따서 점프라고 부르죠. 전주 점프 페스티벌, 점프 뮤직 페스티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호남 지역의 최대 규모의 락 페스티벌로 자리매김을 했죠. 지난해까지 3회째를 이제 개최하면서 노하우, 페스티벌에 대한 노하우도 이제 충분히 축적이 됐고요. 올해 그런 노하우가 더욱더 빛을 발휘하면서 풍성한 4회째 페스티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전주 이 점프 페스티벌을 락 페스티벌 시즌에 좀 빌러리라기보다는 이제는 신흥 강자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실 있는 라인업, 그리고 또 해외 라인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호남 지역에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리고 나아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그런 락 페스티벌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해가 바로 올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라인업입니다. 라인업, 아무래도 관심을 가장 끄는 라인업은 미국의 크리스찬 메탈 밴드죠. 스트라이퍼의 존재, 눈에 띕니다. 80년대 중후반에 굉장히 참 국내에서도 탄탄한 음악 팬층을 보유했었죠. 어니스트리 같은 발라드 넘버들, 지금도 좀 간혹 저도 이제 방송에서 선곡을 하기도 하는데요. 89년도에 또 내한 공연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내한 공연을 한 서구의 메탈 밴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스트라이퍼의 존재. 물론 몇 년 전에 내한 공연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또 첫 내한 공연 이후 30년 만이라는 또 그런 또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퍼의 무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독일 팀이죠. 올해 두 번째, 이번 전주 점프 페스티벌을 통해서 두 번째 내한 공연을 갖게 되는 일만합이라는 존재, 에런소. 그리고 베네수엘라 출신의 아주 독특한 가면을 쓰고 또 이렇게 무대에 오르죠. DJ이기도 하고요. 메탈 아티스트이기도 한 자돈이라는 존재도 역시 이번 전주 점프 페스티벌의 체크리스트가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아이돌 그룹, 걸밴드, 대거 참여할 예정이 있고, 국내 라인업으로는 YB, 그리고 로맨틱 펀치, 네미시스, 넬, 이런 정말 최정상의 국내 라이브 밴드들이 또 무대에 오를 예정이 있고요. 그 외에도 조지 같은 힙합 계열의 아티스트도 역시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마틴 스미스 같은 팝 듀오도 이번 전주 점프 뮤직 페스티벌을 통해서 음악 팬들에게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전주 점프 페스티벌, 공식 명칭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가야 되냐고요? 한 번은 가볼 만한 그런 음악 페스티벌이 아닐까요? 전주, 전통이 살아 숨쉬고 문화가 있는 고장, 맛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멋진 곳에서 좋은 뮤지션들의 공연이 4회째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전주 이 점프 페스티벌은요, 전통과 한옥마을로만 대변되던 전주의 상징성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확장시키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참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아무래도 그 페스티벌이 열리는 그 기간이 한여름이라는 얘기죠. 8월 2일부터 8월 4일입니다. 가장 더운 기간에 그것도 전주 종합경기장 그 스타디움 안에서 어디 더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정말 이 내리쬐는 뚜약배추 온몸으로 받아내 가면서 그 페스티벌을 봐야 한다는 것은 더위에 좀 취약한 분들에게는 좀 비추하는 그런 뮤직 페스티벌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각자가 개개인이 좀 더 어떤 무더위에 신경을 쓰고 또 페스티벌 관계자라든가 관계 부처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신경을 쓴다면은 좀 뭐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작년에도 뭐 진짜 그 종합운동장 어디 뭐 피할 데도 없고 그냥 운동장에서 그 모든 햇볕을 온몸으로 받아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아웃도어형 뭐 야외 음악 페스티벌과 달리 탁 트여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운동장이라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 어떤 열기가 밖으로 퍼져나가기보다는 안으로 이렇게 모여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더위, 무더위, 게다가 또 다른 수도권 지역과는 또 남쪽 지방이기 때문에 더욱더 뜨거운 더위, 이런 것들이 더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무더위가 아무래도 이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에게는 가장 큰 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네. 자, 2019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8월 초에 음악 팬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그 호남 지역을 넘어서 전국구 음악 페스티벌로서 명성과 또 어떤 자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비슷한 시기에 했던 그 락 페스티벌들이 지금 괴멸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실망을 자아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루머도 있고요. 뭐 정말 참 원성, 팬들의 원성, 음악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뭐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간에는 여름 락 페스티벌에 몰락의 해다 이런 이야기가 뭐 돌 정도로 참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이 락 페스티벌이 참 올해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은 단연 뭐 늘 해왔던 대로 늘 해왔던 페이스대로 올해도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페스티벌로서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음악 페스티벌이 지금 좀 약간 뒤처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뭐 제자리 걸음이랄지라도 다른 페스티벌이 다 뒤처져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장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올해도 뭐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이 멋있는 곳에서 또 좋은 뮤지션들과 함께 좋은 공연들을 무더위와 싸워 이겨내면서 한번 또 즐겨볼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유익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